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개최되었던 함부르크 조선 해양박람회 SMM 함부르크 2022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MM, Shipbuilding Machinery and Marine Technology, 즉 조선업, 기계 그리고 해양 기술을 뜻하는데요. SMM은 세계적인 항구 도시 함부르크에서 2년에 한번 열리는 독일 최대 규모의 해양 산업 국제 무역 박람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020년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올해 30회 차로 4년 만에 행사가 대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 100개국들에서 온 다양한 해운 산업 기술 분야의 2천여 개 전시관들과 3만여 명의 방문자들이 올해 2022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영국, 스페인, 덴마크,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등각 국가별 전시관들이 설치된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요. 독일 최대 규모의 해양 박람회인 만큼 세계 각지의 기업인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서로 홍보하고 업체들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업과 해양 기술에서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로는 한국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주 함부르크 총영사는 한국 통합관에 방문하고 한국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역시 조선 그리고 해양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에 대한 주제의 테크니컬 컨퍼런스를 한국 기업 파나시아와 삼성중공업이 주최로 진행했었습니다. 행사는 주 함부르크 총영사의 환영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는 오늘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혁신적인 조선 해양 기술을 개발하며 한국, 독일 양국이 노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SMM 함북 2024에 다시 보길 희망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